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도토리 묵밥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요거는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먼저 이거를 채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무채를 조금만 썰어서 위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무는 작은 감자만 한 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채를 곱게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조금 곱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대파 작은 거 반 뿌리예요. 청양고추입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뒀던 거를 녹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는 김치를 마저 썰겠습니다. 김치를 마저 썰고 도마는 이제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김치도 사실 많아요.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고춧가루를 반 스푼보다 좀 더 작게 약간만 넣고요. 그리고 소금도 약간만 넣습니다. 무를 빨갛게 묻어드리고요. 참기름도 약간만 넣을게요.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면 물도 생기고 숨도 죽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이제 김치는 이대로 잘라서 쓰시면 돼요. 볶아서 쓰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잘라 쓰셔도 되거든요. 자, 김치를 올리고요. 김치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무는, 이 무 생채는 식초 넣거나 하진 않아요. 이 국물이 새콤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안 새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도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야 돼요. 멸치 육수가 모든 맛을 좌우하거든요. 멸치 육수가 연하면 아무리 양념장을 잘해도 좀 맛이 부족해요. 멸치 육수만 진하면 양념을 좀 못해도 맛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마를요. 물을 1리터에 다시마를 자, 이런 손바닥만 한 거를요 넣습니다. 이게 잡잖아요. 한번 잡아 넣고요. 이렇게 두 번 잡습니다. 이러면 자 이제 다시마도 건져내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우려내면은요 색깔도 좀 진해 보이죠. 국물이 다 됐습니다.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국간장입니다. 시판하는 국간장이거든요. 3개 넣습니다. 멸치 액젓은 2개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이거든요. 자, 다진 마늘 한 반 스푼 넣고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반 스푼 넣겠습니다. 이게 통깨예요. 통깨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아주 매콤하고 입맛 짝짝 감기는 양념장입니다. 자, 멸치 육수를 이렇게 붓습니다. 뜨거운 걸 겨울에 이거는 뜨겁게 부어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묵도 말랑말랑하고요.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가루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예전에는 시골의 마을의 잔치댁에 꼭 있었거든요.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묵밥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토리 묵 드시다가 딱딱하게 이렇게 냉장고 안에서 굳었습니다. 빨리 이제 말랑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썰어서 넣으시면 조금 더 빨리 말랑해지거든요. 투명하게 변하면 다 된 거고요. 그럼 마트에서 사온 거는 다 거의 딱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냉장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봉지에 쓰여져 있어요. 끓는 물에서 3분이라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는요, 3분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도토리묵은 이제 제가 집에서 만든 거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더 다르죠. 이거 파는 거랑은 말랑해졌고요. 보여드릴까요? 너무 달랑하죠? 자, 금방 이렇게 말랑해집니다. 도토리묵이 냉장 보관 오래 갑니다, 이게. 3분 끓이면 겉이 조금 투명해지거든요. 이거랑 색깔이 차이 나죠? 이거는 삶은 거고요. 말랑말랑한 거. 저거는 딱딱해진 거. 이렇게 데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3분 후면 말랑말랑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분 후에 이제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더 좋고요. 저 이거 딱딱하게 만든다고 냉장고에 열흘 이상씩 넣어놨는데도 이게 잘 안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딱딱해졌는데요. 이거를 또 말랑하게 하는 것까지 제가 영상 담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거를 해 드시기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쳐서 하는 방법도 했잖아요. 여기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커피포트에 물 팔팔 끓였거든요. 이렇게 부어놓으면은 금방 자 이렇게 하면 말랑해지죠. 금방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썰어서 이게 데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드는 거고요. 집에서 자, 이거는 이제 식판하는 겁니다. 냄비에다 넣고요. 불 낮춰가지고 한 3분만 놔두시면 이렇게 말랑해집니다. 도토리묵을 이렇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